율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4개 학부 36개 학과에서 3년 과정을 이수하신 학부 졸업생 여러분으로 대학원 졸업식을 갖는 이 자리가 보람되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신은호 우리 시의원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인문화 사업을 추진해서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한 노후 보장이라는 노인복지 정책에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며 건전한 여가문화 창달과 세대 간 사고의 격차와 갈등을 해서 노인복지정책의 한국형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셨는데 요즘 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한번 그 노인대 학생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대 오시면 즐거우세요? 네. 좋으세요? 네. 신나십니까?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이걸 줘야 되겠죠? 네. 예, 그러려면 여기 오신 인천시에서 오신 과장님 또 관광공사 실장이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부암로 인생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평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인천도 발전하고 또 한중 교류도 잘 되고 동북아 교류도 잘 되고 관광도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이제 뭐 신은호 시의원님도 계시고 박종혁 의원님, 김관님도 계시고 대통령을 당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고요. 오늘 늘 부강 부인자 입학식과 졸업식에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주시고 경례를 하셨는데 지예복 조성건문 유승금 이동호 윤태남 윤정순 이상순 이홍래 원상숙 최성회 이근선숙 김인숙 대숙 전세영미실 김동순 김태중 정명숙 류인복 한장 영어자 선물을 노인대학 사무실에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부강노인대학 입학식 및 개강식을 즐겁게 심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2016년도 새해 뵙겠습니다. 미리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신 무강을 기원합니다. 사선으로 눌러주시고